근데 과연 킥의 파워를 높이려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 미드킥을 찰 때는 로우킥이랑 다르게 로우킥은 약간 이렇게 굽히면서 차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미드킥은 온몸이 이렇게 약간 위로 뻗어 쭉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차셔야 되고요. 뒤꿈치를 들면서 허리 회전하고 아까 한 바퀴 다 돈 거 있죠? 네. 그렇게 차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차면 되는데요. 진짜 아픈데. 아,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짜 아픈데 이걸 차고 이 디딤발을 쭉 뻗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뒤꿈치가 닿여 있는 것보다 뒤꿈치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 체중을 이렇게 올려주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반을 튼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딱 끊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다리를 야구 배트라고 생각하고 네. 몸을 회전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차고 자연스럽게 이 반동으로 충격의 네. 반동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강하게 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한번 여기서 뒤꿈치만 네. 좀 더 올려볼까요? 네. 하나 그렇죠. 둘 셋 그리고 오른손을 좀 더 회전을 예. 이용해가지고 예. 그렇죠. 더 세게 내려주세요. 둘 셋 잘 차시는데요. 네, 오른손 이 회전이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차는 순간에 예. 오른손 내리고 왼손을 빨리 예. 올려주고 예. 그 다음에 골반하고 예. 무릎이 펴주고 이 동작이 예. 동시에 딱 예.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몸에 어떤 그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박잖아요. 예. 뭐든지 예, 그것처럼 발차기도 발차기 치는 순간에 몸이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몸을 쫙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꾸부정한 상태에서는 강한 발차기를 차기가 어렵지 않나. 과장님, 그 저희 킥 중에서 네. 여기 와서 제일 그 저희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다 좋은데 니킥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무릎을 잘 못 쓰는데 무릎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네. 무릎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꼭 앞에 있어야 앞에 예. 있고 예. 이제 상대방을 이제 못 도망가게 만들어야 그 파괴력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예. 자, 어깨너비로 다리 벌리시고 예. 자, 카드를 바짝 올려주세요. 예. 항상 이 팔꿈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보통의 격투기보다는 팔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카드 올려주시고 스텝 밟아 주시고 자 보통 무릎을 칠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일자로 이렇게 탁 올라오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앞차기 하듯이 그냥 앞차기 무릎, 하듯이. 네, 무릎 상대방이 왼손잡이라면 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올라와도 되는데 네. 상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옆구리가 여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네. 여기를 때린다고 생각하시고 네. 마찬가지로 뒤꿈치 들고 발차기처럼 너무 돌아가시면 네. 되고요. 너무 돌아가시면 무릎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예. 살짝 앞에서 조금 한 15도 정도만 예. 이 상태에서 뒤꿈치 들고 오른손 내리면서 차고 돌아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릎이 딱 접어져 있어야 되고 발목은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 상태에서 골반이 돌아와서도 안 되고 일자로 가서도 안 되고 대각선으로 바로 찍고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그렇죠. 여기서 섀도우를 할 때는 네. 뒤꿈치를 너무 들어버리면 네.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치고 나서 앞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차고 나서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럼 이제 이거를 정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네. 자, 카드 올리고 있죠. 네. 그럼 이 카드 올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 실수를 하시는 이유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이 명치를 노리려고 했어요. 그래요. 명치를 노리려면 애초에 내가 움직여서 명치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곧바로 명치를 놓으려고 하니까 계속 낭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물론 상대방의 카드가 이렇게 잽 한다고 딱 떨어져 있으면 바로 그냥 가면 되고요. 카드를 올리고 있으면 보통 그냥 카드 위에 차시면 됩니다. 오, 그냥 팔 쪽에 차셔야 돼요. 팔 쪽에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함부로 내게 주먹을 날리지 못하고요. 내 자세도 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가 너무 커지면 절대 안 기다려주거든요. 그냥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바로 잽 때리고 무릎 찍고 잽 때리고 무릎 찍고 왼발은 오히려 쉬운 게 이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자마자 각도가 바로 명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차면, 자 그냥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가는 경우도 많고 맞는다 하더라도, 자 조금 세게 차더라도 그냥 힘을 흘려보세요. 하더라도 별로 타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발차기처럼. 그래서 상대방을 딱 잡고 차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손 모양을 한번 미리 해보겠습니다. 이 뭐 오픈 핑거나 이러면 사실 이렇게 뭐 깍지 끼는 게 좋겠지만 글러브가 있기 때문에 깍지 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손등 위에 손을 딱 포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팔꿈치가 중요한데 팔꿈치를 살짝 조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잡고 있는 이 팔은 상대방 목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상대방 뒤통수 끝에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 손이 못 들어오게 조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손목의 스냅으로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저를 먼저 한번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목을 잡고 그리고 팔꿈치로 상대방을 들어오고,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 한번 빼면서 당겨주시고요. 빼면서 그리고 무릎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면서 둘 이렇게 셋. 그렇죠. 이렇게 중간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안 빠져주면 들어가지고 옆구리를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항상 이 무릎을 찍을 때는 상대방 목이 자 찍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찍어볼까요? 시작. 이게 찍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항상 목을 딱 들고 정면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을 딱 들고 오케이 팔꿈치 딱 붙이고 오케이 시작. 오케이 이게 상대방이 팔꿈치가 힘이 없어가지고 목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을 잡으셨잖아요. 자 이래 되면 제가 힘을 주면 힘 당겨볼까요? 제가 힘이 돼서 맞습니다.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목을 힘을 꽉 줘볼까요? 꽉 주면 저도 힘이 더 세더라도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목 윗부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제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목을 제압하는 게 굉장히 클린치에서 중요하거든요. 이 목을 제압하지 못하면 배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언뜻 보면 꼭 목 잡고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목이 아니라 뒤통수를 당기는 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자 보통 이 클린치를 연습하면 두 사람 다 목만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목이 잡기 전에 한 사람 한쪽을 목을 잡고 팔꿈치 살짝 굽혀줄까요? 한 손은 팔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두 손 다 저 목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안쪽으로. 네. 이게 두 손 다 목을 계속 잡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냥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바로 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게 이쪽 손으로 잡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힘을 줘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손으로는 사실 당기기 힘들거든요. 두 손으로 있다고 해도 자 이걸 세게 잡아볼까요? 근데 이렇게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꼭 한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씩 집어넣는 거를 연습하실 겁니다. 오른손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다시 시작. 계속 한 손은 팔을 잡으시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자, 목만 계속 잡으려고 해볼까요? 시작. 바로 계속 시작. 상대방의 팔이 지금 제압이 안 됐기 때문에 키가 좀 더 크고 힘이 센 사람한테는 목을 제압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클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얼굴에 두드려맞는 부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놀이로서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이 클린치에서 이득을 얻으면 시합이 굉장히 쉽게 풀려요. 왜냐하면 체력이 남아 돌거든요. 나보다 빠른 상대한테는 빨리 클린치로 붙어서 힘을 좀 빼놓고 속도를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시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목을 잡혔다 그러면 일단 빨리 그 손부터 그 팔부터 막 잡고 그 힘을 이렇게 제어를 해주셔야지 절대로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것만 생각을 해서 목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또 그 손 그 복싱 스킬이 좀 약하거든요. TK 파이터가 아주 약합니다. 네. 과연 그 복싱 스킬 한번 좀 봐주시고 좀 이렇게 필요한 한번 섀도우를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지금 다 안 뻗으세요. 그 말은
손을 안 뻗고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올 때가 가장 위험한데 내가 손을 뻗어줘야 상대방이 때릴 각이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쭉 뻗어볼까요? 이게 뻗어줘야 상대방이 주먹이 이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반만 뻗어볼까요?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손을 쭉 이렇게 뻗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보다는 하나 가드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훅을 좀 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손에서 나갈 수 있는 발차기가 연계되는 동작이 훅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이트를 때리면 내가 발차기 자세를 또 잡아야 돼요. 그 거리를 셋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차기를 어차피 태권에서는 이렇게 붙어서도 막 날라오잖아요. 그 장점을 살리시려면 내가 이 거리에서 편안해야 돼요. 편안하고 그러려면 이제 가드를 바짝 올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회전해서 레프트 훅 하나 빡. 그 다음에 여기서 로우 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 사람은 안 되지만 태권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발차기가 날라올 수 있잖아요. 겨차기 같은 건 그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훅 빡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하지만 태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일단 안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잘 차시는데 그럼 때리면 되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드를 바짝 붙여준 상태에서 상대방이 때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발차기 바로 날아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계속 손을 내리고 있으니까 손을 내리면 절대로 얼굴 맞으면서는 발차기를 찰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붙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번씩 레프트 훅 같은 거 짧은 거 숏 펀치 하고 로우 킥이든지 뭐 안에서 찬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킥복싱 시합은 글러브를 큰 거를 끼고 하기 때문에 글러브의 이점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섬세하게 때리지 않는 이상 가드만 올리면 다 막혀요. 그래서 가드를 바짝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드를 올린 다음에는 사실 단점이 뭐냐면 스트레이트가 좀 나가기 힘들고 빠른 스트레이트가 잘 안 나가요. 가드 올린 상태에서 왜냐하면 가드를 내려온 상태에서는 손이 밑에서 팍 올라가면은 이제 최대한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가드가 딱 올라가면은 좀 뭔가 주먹을 빠르게 내기는 힘들거든요. 이 각도상. 그래서 저는 보통 가드를 올리고 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여기서 반원을 그리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 다시 더 하나 다시 좀 더 반원을 그리면서 여기를 때려볼까요? 그렇죠. 좀 더 멀리 둘 다시 셋 넷 그렇죠. 여기서 보통은 맞고 나서 허리를 틀어서 치는데 이거는 어깨를 이용해서 쳐요. 하나 둘 어깨 절로 가지 말고 제자리에서 어깨만 이용해서 빡 때려볼까요? 하나 그렇죠. 왼발 앞으로 나오면서 팔꿈치가 팔꿈치로 상대방을 때려버린다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둘 다시 팔꿈치 높이는 손목하고 똑같이 시작 팔꿈치가 좀 더 높여서 팔꿈치로 긁어버린다 생각하고 다시 허리 회전 회전 다시 둘 셋 내려 네. 짧은 시간이라서 더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더 하면 또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드 바짝 올린 상태에서 짧게 연습하는 거 그 다음 이게 좀 되면 끝까지 돌려주는 거 이거 팔꿈치로 접어서 때린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오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가드를 견고하게 해라. 그리고 훅을 잘 이용해라. 그리고 훅과 연계하면 태권의 근거리에서 찰 수 있는 태권의 발차기를 쓸 수 있다. 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좀 죄송스럽지만 지도 스파링을 통해서 좀 이게 TK 파이터가 한 단계 좀 더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관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가르쳐드린 가드랑 그 훅을 이용해서 때리는 거를 위주로 많이 스파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